저희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북한산 관광길 다시 열어야 된다고, 이제 사회에서 다시 전쟁 연습을 벌이면 안 된다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단합의 길,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바쁘시더라도 잠깐 들르셔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대결 정책, 전쟁 정책 이제 중단하고 북한산 관광길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주십시오. 표현해 주시고 다시 해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 때문에 금강산 관광길이 이제 완전히 막힐 지경에 차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북침 전쟁 연습, 킬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벌인 금강산 관광길 완전히 막히면 정말 우리 남북은 대결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화 번영의 의지를 담아서, 자기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지나시는 길에 소문도 응해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